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최근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이 복제 비용도 문제지만 복제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이 희생이 돼서 윤리적으로도 우려된다는 지적인데요. 동물 복제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에 동물 복제 논란이 된 게 한 유튜버가 이제 죽은 반려견이 돌아왔다, 이렇게 복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네. 지금 반응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분들은 반려견 복제가 가능한지도 몰랐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일반인이 이렇게 돈을 주면 반려견을 복제해주는 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했던 건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황우석이 논문 조작으로 인해서 파면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게 2015년의 일이에요. 그때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개인 연구소에서 개를 암암리에 복제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네. 아마 그 즈음부터 이렇게 그 반려견 복제 사업을 좀 음지해서 해왔던 것으로 추측이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몰랐을 법합니다. 이 네, 복제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최소 5, 6천 이상이고요. 1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복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과학적 연구가 이어졌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잖아요. 네. 이 체세포를 채취를 해요. 그러니까 네.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의 체세포를 뭐 5일 안에 채취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채취해둔 여러 마리의 계획에서 채취해둔 난자를 이용을 해서 체세포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다른 동물의 자궁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임신이 됐는지 계속해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요. 임신이 된 동물들을 나중에 제왕절개를 해서 복제견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태어난 개는 어미한테서 박탈해서 인공수유를 해서 복제견 한 마리가 탄생을 하는 건데요. 네. 2005년에 스너피 복제 당시에 123마리 대리모에게서 한 마리 생존한 게 스너피예요. 그러니까 복제 성공률이 0.8%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게 발전했다 그래도 복제 성공률이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리모견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처음 난자 채취부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렇죠. 동물들이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복제 양부터 이제 원숭이 그리고 이제 반려견 문제까지 이 복제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복제견을 이제 한 유튜버는 복제 네. 과정에서 뭐 사망한 개는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망한 개가 없는지 여부는 그냥 안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그렇죠. 일단 아니고요. 예. 일단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너무너무 개를 사랑해서 그 개를 정말 죽은 걸 못 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개를 네. 누군가가 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개가 있는데 난자를 제공해 줄래? 대리모견으로 좀 해 줄래? 그런다면 이분이 그거 수용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내가 복제하고 네. 싶은 나의 사랑하는 개하고 복제를 위해서 난자가 채취되기 위해서 이용되는 개 그리고 대리모견으로 이용되는 개의 고통이 네. 다르지 않고 가치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고통을 다른 개한테 부과하고 복제를 한 만큼의 유익성이 높은지도 않고 또 불가피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동원이 되고 내가 단지 똑같은 개를 얻고 싶다는 그런 그렇죠. 욕구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건지 정말 의문인 거예요. 네, 본인의 이제 상실감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네.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과정을 통해 태어난 복제 동물은 사실 지금 과학적으로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게 이제 본인들은 이상이 없다고 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네. 이상이 있을 때 뭐 고객이 요청하면 회수하기도 네. 한다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냥 딱 반증해 주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아닌 상품 같은 느낌이.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개그를 평생 잘 돌봐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아마도 다른 실험 연구에 사용한다고 우리가 사실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이제 체세포 복제를 하게 되면은요.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든 상태에서 동물이 죽었잖아요. 네. 그 체세포가 갖고 있는 연령이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해서 태어나는 건 물론 아기 동물이지만 수명이 짧고 그런 게 당연히 과학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냥 사이트에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이게 과학적 연구에서만 이제 소식을 전해줘서 복제 동물 뭐 이런 연구 네. 이런 거는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개 복제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었다는 게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개 복제가 제일 유명하고 만연돼 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행하게도 한때 세계적으로 이 개 복제 기술을 우리가 매우 경쟁력 높은 기술이라고 높이 평가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개를 난자를 채취하고 대리모근을 이용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윤리의식이 낮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농장에 보면은 대형견들 그 소위 실용개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덩치 큰 개들 있잖아요. 착한 개들. 이 개들을 국가에서 무려 너무나 잔인하게 키우고 있는 개들을 이용을 해서 난자 채취하고 대리모견을 이용해서 연구한 게 그 복제견 연구거든요. 네. 우리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낙후된 데서 시작된 게 이 우수한 기술이라고 얘기한 복제 사업이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이런 개 복제, 고양이 복제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게 잘못된 거고요. 네. 심지어 그때는 이제 값싸게 이제 난자 채취되고 대리모근이 이용된 개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을 새끼를 제왕절개해서 꺼내고 보신탕집에 보내줬어요. 아이고,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태어난 개들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사육시켰거든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인간에 대한 윤리 문제, 이제 복제 기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 네. 이제 반려견 관련해서는 어떤 윤리적인 이유로 뭐 좀 금지를 한 나라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이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뭐 개, 고양이 등 동물의 복제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우리나라는 없다. 당연히 안 규제가 됐고요. 없는 거죠. 예, 규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무법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금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는 논의는 있지만 이런 복제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그런 거는 제가 일단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람 복제에 대해서도 이게 막 왈가왈부하다가 금지가 된 게 1990년도 후반에 이르러서였거든요. 이 문제가 좀 더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이거에 대한 비윤리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해야 비로소 이제 이걸 금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과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언젠가는 또 이런 일들이 더 만연하게 이루어지진 않을지 이런 걱정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로 뭔가 동물 복제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하면 네. 어떤 논의 또 어떤 뭐 좀 기준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던가 네. 실험동물법을 강화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뭐 복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제들 규제하기 위한 입법으로는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연구 영역하고 이런 상업적 용도의 개복제하고 굉장히 혼재돼 있으면서 굉장히 편법들이 많이 이용이 될 거고 누구도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순간마다 가서 현장을 점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상업적 용도의 동물 복제 금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아마 그런 논의와 또 규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반려견 복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도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혹시나 뭐 반려견 복제 우리 그 그리움을 통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이 느끼는 상실감 혹시 그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조심스럽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너무너무 동물을 사랑했던 그 추억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동물하고 사는 기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걸 잃는 상실감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실감이 매우 크지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그 동물이 죽기 전에 나한테 줬던 많은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서 그 인연의 귀함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고 살고 또 죽는 과정을 보면서 그 동물의 소중함도 느끼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모든 개들이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고유의 품성으로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동물이 많이 소중했던 만큼 사랑을 갈구하면서 보호소에서 입양만 기다리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그 동물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고 사랑했고 뭔가를 그 동물한테 좀 보답해주고 싶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저는 보호소로 가시면 내가 사랑했던 그 가족이었던 내 동물이 갖고 있던 그런 특질을 가진 동물들을 100%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하시면서 더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을 조금만 좀 돌리셔서 보호소 입양을 해주시기를 정말 권고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이 위대한 가치관은 아무래도 만남이 있으면 꼭 이별이 따라오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전진경 동물권 행동 카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1라디오에